어느 날 라푼젤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매우 신기한 꽃을 보았어. 이것 봐, 클랩씨. 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봐. 라푼젤의 머리에 있던 클랩씨는 신나서 꽃으로 점프해서 꽃의 향기를 맡았지. 그러자 갑자기 분홍색이던 꽃이 검은색으로 변하지 뭐야? 그리고는 입을 잔뜩 벌려 청소기처럼 클랩씨를 빨아당겼어. 클랩씨! 안 돼! 안 돼! 라푼젤은 클랩씨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단다. 라푼젤이 꽃의 줄기를 잡아당기고 보니 지하세계로 연결되도록 뻗어있는 관이 있었던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클랩씨는 어디로 간 거야? 라푼젤은 그 통로가 어딜 향해 있는지 그 흔적을 따라 숲으로 갔어. 한편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이 광경을 보고는 무척 행복했어. 바로 이거야. 라푼젤이 제일로 아끼는 친구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군. 카밀라는 그녀의 마법 미로의 계획 앞에 섰어. 그리고는 클랩씨가 그녀의 성 쪽으로 향하는 관으로 오는 모습을 지켜봤지. 라푼젤이 친구를 찾으러 오면 말이야, 재빨리 머리를 잘라서 이 가마솥에 던지면 되는 거야, 부루미. 알겠지? 마침내 카밀라 앞에 관이 진동하기 시작했어. 카밀라는 손바닥을 펼쳤고 순식간에 클랩씨는 그녀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지. 도와줘! 네가 꾸민 짓이구나, 마녀! 날 내보내줘! 카밀라는 곧장 클랩씨를 마법의 유리상자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상자는 밖으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도 클랩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 클랩씨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단다. 라푼젤은 클랩씨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걸어다녔어. 이 길은 끝없이 이어지네.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지? 라푼젤이 바위에 앉아 좀 쉬려고 하는데 나무들을 보니 그 길이 카밀라의 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이 성은... 안 돼! 마녀 카밀라가 꾸민 함정에 빠진 게 틀림없어. 라푼젤은 재빨리 땅을 파서 관의 일부분을 당겨서 둘로 쪼갰지. 이 관의 반대쪽 끝은 카밀라의 성을 향하고 있어. 주머니에서 IBC 다섯 개를 꺼낸 라푼젤은 그 관 속으로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씨앗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녀가 갖고 온 치유의 물도 떨어뜨렸지. 씨앗은 그물을 먹고 급속도로 자라났단다. 카밀라는 자신의 그 위험한 계획에 아이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라푼젤은 머리를 훔치면 너 같은 머리핀도 필요가 없게 되겠지. 안 그러니, 부루미? 카밀라가 클랩씨를 향해 말하고 있던 그때 미로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부루미가 카밀라에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알렸지만 그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전혀 자신의 부하인 부루미의 말을 듣지 않았단다. 나의 여왕님, 뭔가 무서운 소리가 나요. 심상치 않아요.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부루미, 부루미, 나의 부하 부루미. 네가 듣는 소리는 나의 아름다운 웃음소리뿐이구나. 바로 그때 갑자기 기다란 아이비 가지들이 관 끝에서 카밀라의 성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어. 카밀라는 아이비를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가지가 너무나 빨리, 그리고 아주 조밀하게 자란 탓에 순식간에 남은 공간을 채워버렸던 거야. 카밀라는 부루미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빠르게 자라난 덩굴에 붙잡히고 말았어. 도와줘! 아이비가 안 떨어져! 날 좀 살려줘! 라푼젤은 멀리서 성을 지켜봤어. 아이비 덩굴은 마법의 미로관에서 성의 창문으로 넘치고 있었지. 해냈어! 성 안은 아이비 덩굴로 가득 찬 게 틀림없어.
이제 클랩시를 구할 수 있게 됐어. 라푼젤은 자신의 긴 금발머리를 밧줄처럼 창문에 엮은 다음 머리를 잡고 아이비 덩굴로 둘러싸인 성으로 올라갔지. 카밀라는 덩굴에 묶인 채 라푼젤이 오는 모습을 봤어.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된 거야. 라푼젤! 제발 날 좀 살려줘! 내가 다시는 네 머리 욕심 안 낼게! 당신은 믿을 수 없어, 카밀라. 내 친구 클랩시를 납치하려고 이런 사악한 계획을 짰잖아. 하지만 넌 진정한 친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 사이 유리상자에 갇혀있던 클랩시는 라푼젤을 부르고 있었어. 하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라푼젤 역시 아무리 둘러봐도 클랩시를 찾을 수 없었지. 클랩시! 클랩시 너 어딨니? 찾을 수가 없어. 라푼젤은 결국 자신의 금발머리를 덩굴 속으로 던졌고 나뭇가지를 헤매다 마침내 클랩시를 찾을 수 있었단다. 하지만 이 마법 유리상자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랐어. 한편 마녀 카밀라는 자신의 마법 가위 덕분에 덩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라푼젤의 머리를 몰래 자르려던 그때 아이비 덩굴은 그녀를 다시 잡아서 가두었단다. 이번엔 더욱 단단히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보내줘! 또 실패했군. 라푼젤, 네 금발머리는 언젠가 반드시 갖고 말 거야. 라푼젤과 클랩시는 라푼젤의 튼튼한 머리 덕분에 다행히 아이비 덩굴로 가득한 카밀라의 성에서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 그러나 클랩시는 여전히 유리상자에 갇힌 채였어. 라푼젤은 재빨리 검은 꽃이 있는 성으로 향했어. 라푼젤이 다가오자 그 꽃은 다시 핑크색으로 변했단다. 봐, 클랩시. 관에서 자유로워지니 꽃도 다시 피어났어. 이 꽃이 우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라푼젤은 클랩시가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들고 꽃에게 다가갔어. 그러자 장밋빛이 밝게 빛나더니 따뜻한 빛으로 그 유리상자를 녹였단다. 유리상자에 갇혀있던 클랩시는 자유를 느꼈어. 만세! 살았다! 살았어! 고마워, 라푼젤! 고마워! 사악한 마법을 물리친 핑크색 꽃은 친구들의 우정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어. 그 둘은 사랑과 믿음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우정은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단다. 라푼젤과 거대한 마법 알. 옛날 옛적 어느 멀고 먼 나라에 라푼젤이라고 하는 긴 머리의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던 라푼젤은 이상하게도 나뭇가지 위에 새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무 뒤에 있던 토끼나 호숫가의 가젤도 없었죠. 그 밖에 사자나 호랑이 등 모든 동물들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혼자 숲속에 있었던 적은 없었어, 클랩시. 나도 마찬가지야, 라푼젤. 봐, 바나나 나무 위에 바나나들이 그대로야. 원숭이들도 전혀 안 먹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 저게 뭐지? 믿을 수가 없어. 저게 뭐야 대체? 거대한 알? 라푼젤과 클랩시는 그 커다란 알 쪽으로 가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알은 꿈틀꿈틀 움직였고 공주와 클랩시는 알 안에 뭐가 들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라푼젤은 그 알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긴 머리로 알을 감싸줬어요. 그러자 그 알은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라푼젤은 너무 놀랐지만
그 알을 쫓아 달려갔어요. 저 알아내.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게 분명해, 클랩시.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움직일 리 없잖아? 라푼젤은 금세 그 알 쪽으로 갔어요. 그녀는 그녀의 긴 금발머리를 그 알 쪽으로 다시 던져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덕분에 점점 뜨거워진 그 알은 갑자기 위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갈라진 알에서 거대한 코끼리와 곰, 그리고 말이 점프하며 튀어나왔어요. 어? 어떻게 코끼리와 곰, 그리고 말까지 알에 있었던 거지? 봐, 라푼젤! 알이 또 있어! 정말로 그 알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알이 튀어나온 게 아니겠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그 알은 다시 멀리 점프해갔어요. 라푼젤도 곧장 따라갔죠. 그러더니 알에 금이 갔고 긴 갈기의 사자와 짧은 털의 호랑이, 그리고 새까만 퓨마가 튀어나왔어요. 어, 세상에! 숲에 사는 동물들이잖아? 안 그래? 끔찍한 마법에 걸렸던 게 분명해. 또 새로운 알이 튀어나와 다른 알들과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이번엔 숲에 있는 호숫가로 점프해갔어요. 라푼젤도 돕기 위해 호숫가로 달려갔죠. 악어와 두 마리의 오리가 알에 갈라진 틈에서 튀어나왔어요. 사라졌던 동물들이 다 알 속에 있었어, 클랩시.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알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어딘가로 점프해갔어요. 라푼젤은 알을 따라가 그녀의 온기로 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내 그 알도 뜨거워지더니 갈라졌죠. 원숭이와 다람쥐, 그리고 토끼가 튀어나왔어요. 물론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도 같이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알도 역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나뭇가지 위로 점프해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를 가지 위로 던져 그 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이번엔 그 작은 알이 위에서부터 금이 가자 안에서 갖가지 새들이 튀어나왔어요. 이걸 좀 봐, 라푼젤! 자유로운 새들까지도 알 안에 갇혀있었나 봐! 나무 위에는 아주 작은 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작아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라푼젤은 그 알을 잡아서 구했어요. 다행히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것을 막았어요. 구했다. 널 따뜻하게 해줄게, 작은 알아. 이번에 네 안에서 뭐가 나올지 볼까? 라푼젤의 따뜻한 손으로 그 알은 부활을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애벌레와 개미, 그리고 메뚜기가 튀어나왔어요. 라푼젤은 그 알에서 나온 아주 작은 알을 그녀의 입술로 가져가 입김을 불어주었어요. 점점 뜨거워진 그 알은 갑자기 부활을 시작했어요. 알에서 뭐가 나올지 기다렸지만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게 단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네. 그때? 파리만큼 작은 악한 마녀 카밀라가 그 작은 알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라푼젤! 마녀 카밀라라고! 이제 네 머리카락 뿌리로 들어가 완전히 빼앗아 버릴 테다. 라푼젤이 손으로 머리를 가려봤지만 그 악한 마녀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카락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독약을 부으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지. 카밀라가 독약을 부려던 찰나 다행히도 클랩시가 그녀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카밀라를 라푼젤의 머리 밖으로 잡아당겨 멀리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카밀라를 막을 순 없었죠. 나한테서 도망 못 갈 라푼젤! 카밀라는 주문을 외워 원래 크기로 돌아왔어요. 달려 라푼젤! 달려! 라푼젤이 마녀에게서 벗어나려고 달렸지만 카밀라는 그녀의 빗자루를 타고 쫓아왔어요. 네 금발머리를 다울 라푼젤! 그때 도망치던 라푼젤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카밀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푼젤을 잡으려던 찰나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여왕이다! 바로 라푼젤의 친구인 드레이도가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사실은 드레이도뿐만 아니라 라푼젤이 구한 모든 동물 친구들도 라푼젤을 도우려고 모였었어요. 마녀 카밀라는 겁에 질린 나머지 빗자루를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무시무시한 힘센 동물들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답니다. 라푼젤의 친구들과 라푼젤이 아래에서 구한 숲속 동물 친구들은 언제까지나 라푼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씨의 공주는 숲속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이 꽃, 곤충, 나무들과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